다음 날 아침, 나는 알래스카에 와서 가장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다이빙하러 가기 위해 배를 탔다. 6시간 동안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게 좋다. 배가 바다로 나가자 육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.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. 동물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. 수달의 사촌인 해달이다. 해달은 머리와 얼굴의 털이 하얘 바다의 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. 물 위에 떠서 털을 손질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엽다. 바위섬을 지나자 이번엔 바닷가를 거니는 사슴 가족을 만났다. 배는 섬들로 둘러싸인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 도착했다. 배가 지나가자 물범들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든다. 그중 한 녀석은 배 주위를 돌면서 호기심 많게 사람들을 구경한다. 섬 옆을 지나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요란하다. 큰 바다 사자들이다. 봄이 되면 새끼들이 태어나 식구들이 늘어난다.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왜 바다 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 것 같다. 이 녀석은 소음을 피해 혼자 낮잠을 즐긴다. 한 녀석은 배 가까이 다가와 묘기를 보여준다.